할렐루야 예배 아,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오늘 특별히 부부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사실 이 말씀은 제가 24년 전에 결혼할 때 주례 말씀으로 받은 말씀인데 이 말씀 준비하면서 그렇게 살았나 싶으니까 저도 자신이 없는 말씀이더라고요 그러나 24년을 살아보면서 이 말씀이 정말 진리임을 깨닫고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나누면서 여러분의 가정도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아 회, 회복되고 또 아름다운 가정, 기쁨의 가정 되길 바랍니다 우리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다 창조하신 애 보기에 좋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평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딱 맞는 돕는 배피를 만들어줘야겠다라고 생각하시고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한 후에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래서 아담에게 이끄셨습니다 하와를 본 아담은 내뼈중에 뼈요, 내살중에 살이라고 감탄을 하면서 기쁘게 맞이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것이 인류 최초의 성경에 기록된 결혼입니다. 이 성경을 성경을 바탕으로 보면 결혼은 인간이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위하여 사람을 위하여 주도적으로 재정하신 것이 바로 결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아담이 혼자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고 또 그래서 결혼이란 제도를 만드셨을까? 여러 가지가 유혹이겠지만 또 공동체적 입장에서 많은 신학자들은 인간이 혼자 있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곤 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간에 서로 사랑하며 존경하며 서로 영광을 돌리는 인격체이십니다. 근데 인간 혼자로서는 그 존재 자체가 삼위의 하나님을 반영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돕는 배필을 주셔서 인간이 가정을 이루고 부부가 되어서 가정 안에서 사랑하고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서로를 존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될때 하나님의 형상, 삼위 형상을 온전하게 반영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결혼이란 제도를 만드셨고 그 안에서 연합하며 살기를 바라셨습니다. 부부가 연합하고 사랑할 때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드러내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가정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랑과 연합을 실천하는 첫 번째 장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너무나 안타깝게도 인간이 죄를 범한 이후에 가장 먼저 파괴된 것이 부부관계였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은 물론이고 부부관계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도 가정은 끊임없이 사탄의 공격의 대상이 되었던 것이죠. 지금도 사탄과 마귀의 제1의 목표는 가정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사랑과 연합을 경험해야 할 가정에서 어쩌면 가장 큰 아픔과 슬픔을 경험하고 억울해짐을 경험하고 상처를 경험하는 것이 가정이 되어가는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너무나 어, 감사한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심으로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셔서 회복시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우리 개인의 구원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속해 있는 관계의 회복도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맨 처음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완벽한 연합의 관계에 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이 회복되고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부부지간의 회복되기를 소망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어, 회복되었을 때 가장 먼저 소망해야 될 것이 있다면 우리 가정이 혹시 연합되지 못하고 하나되지 못한다면 가정이 가장 먼저 회복된 것을 우리는 소망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부부관계를 통해서 부부관계가 금이 가고 또 어그러져 있다면 어, 회복되기를 소망하고 또, 하나님께서는 부부관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의 신비를 설명하셨다고 하셨는데, 부부관계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신비한 연합을 경험하기를 소망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과 축복을 누리기를 갈망하고 바라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이 가져야 될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가정 가운데서 이렇게 사랑과 연합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성경에서 제시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가장 핵심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이 저에게 제가 24년 전에 받은 주례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33절 다시 한 번만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여러분도 각자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사랑하듯 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십시오. 오늘 본문에서 남편에게는 아내를 사랑하라고 하고 남편에게는 아내를 아니 아내에게는 남편을 존경하라고 합니다. 먼저 성경은 남편에게 아내들을 사랑하라고 명령합니다. 아내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남편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아내는 남편의 사랑을 받을 때 자신감이 생기고 자신의 존재감과 중요감을 남편을 통해서 확인하고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아내는 남편에게 소중한 존재로 여겨지기를 소망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어쩌면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낀다면 아내로서 가장 불행한 일일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레아가 야구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했을 때그 가정에 불화가 일어났던 것처럼 남편의 사랑은 아내의 중요함과 정체성 그 모든 것의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요소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남편에게 아내를 자기를 사랑하듯 사랑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남편의 세심한 배려와 관심을 두어야 된다고 말한 것입니다. 작은 행동과 언어 표현을 통해서 아내가 아 남편이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느낄 수 있도록 표현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도 주례 목사님이 저에게 하루에 한 번씩 꼭 그렇게 사랑의 표현을 하라고 했는데 어, 그러지 못했던 걸 보게 됩니다. 후회합니다. 반면에 아내들에게는 남편을 존경하라고 명령합니다. 사랑하라고 명령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것은 어쩌면 가장 자연스러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것은 자연, 자연스러울 수 있으나 존경하는 것은 또 다른 이야기가 될수 있습니다. 남편을 사랑하긴 해도 존경할 수 없다는 아내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또 반대로... 존경은 남편에게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한 설문 기관에서 400명의 남성에게 두 가지 부정적인 경험 중 어떤 것을 차라리 선택하겠는가? 어쩔 수 없이 선택한다면 어떤 것을 선택하겠는가라고 두 가지 질문을 물어봤습니다. 첫 번째는 세상에 홀로 남겨져서 사랑받지 못하는 것. 두 번째는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지 못하는 것. 여기 계신 남성들 어떤 거 선택하시겠습니까? 홀로 남겨져서 사랑받지 못하는 것 아니면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지 못하는 것두개 중에 차라리 어느 것이 낫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설문에 응답한 74%의 남편이 남자들이 차라리 이 세상에 홀로 남겨져서 사랑받지 못하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로부터 존경받지 못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대답했습니다. 남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주 두려운 것은 존경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도 우리 아들들에게 아들 둘이 있는데요. 굉장히 화가 많이 날 때를 보면 아들들이 저를 존경하지 않을 때라고 느껴질 때 있더라고요. 아내도 마찬가지고. 남편은 존경받기를 갈망합니다. 존경받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디시전 애널리스트라는 곳에서 남녀 관계를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갈등 가운데 있을 때 아내와 연인 가운데 있을 때 갈등 관계 있을 때 당신들은 남자들은 어떻게 느껴집니까? 라고 설문을 했는데 85%의 남자가 내 아내와 내 여자친구 연인은 나를 존경하지 않는다 라고 느낀다고 말했고 나머지 한20% 정도가 사랑하지 않는다고 느낀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남자들은 사랑보다는 존경이란 그 단어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갈등 중에서도 사랑받기보다는 존경받기를 원하는 존재가 바로 남자라는 것입니다 이 남자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일반적인 남자들은 존경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5장 23절에서 24절에서 아내들에게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대신 같이 남편은 아내의 머리라고 얘기하였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던 아내들도 모든 일에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권면합니다. 이것은 존경하라는 명령입니다. 이것은 남편이 서열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다는 것이 아니라 남편은 아내의 존경 없이는 제대로 설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내의 영향력이 그만큼 남편에게 크다는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따라 달렸다고 하는데 정말 그렇다는 것입니다. 아내의 비난의 말 한마디에 남편은 기가 죽기도 하고 세상에서 다 자신을 반대하더라도 아내가 격려해 주고 존경한다면 역경을 이기는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게 남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주어진 명령은 존경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또 여성 성도님들에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직 결혼하신 분들은 남편을 존경하십니까? 우리 모두에게 사랑과 존경이 다 필요합니다. 남 아내도 존경이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합니다. 남편도 존경이 필요하고 아내 사랑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아내는 사랑에 좀더 민감하게 창조되었고 남성은 존경에 좀더 민감하게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남편에게 있어서 아내가 당신을 사랑하지만 존경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아내로부터 듣다면 그것은 남편으로서 가장 어려운 말입니다. 아내에게 있어서 남편이 내가 당신을 존경하지만 사랑하지 않는다는 그 말을 들었을 때 그것은 아내에게 가장 가슴 아픈 말이 되는 것입니다. 행복하고 풍성한 결혼 생활을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해야 하는 것입니다. 서로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을 상대방을 통하여 공급해 주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이루시게 한 목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내분들에게 물어봅니다. 지금까지 남편을 어떻게 존경해 오셨습니까? 남편들에게 묻습니다. 지금까지 아내를 어떻게 사랑해 오셨습니까? 우리가 결혼 처음에는 이 콩깍지가 씌워져서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쉽게 보이고 남편을 존경하는 것이 쉽게 여겨집니다. 그러나 조금만 지나면 그것이 현실 속에서 너무나 어려운 일이라는 것들은 많은 부부들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아내를 사랑하기를 실패하고 남편을 존경하기에 실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우리 가정에서 연합되고 어, 하나되는 풍성함을 누리기보다는 오히려 사랑하지 않는, 사랑을 표현하지 않는 남편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존경을 표현하지 않는 아내 때문에 냉담해지고 어, 화가 나는 일들이 비를 비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대체 왜 그럴까요? 처음에 출발은 사랑으로, 존경으로 시작했는데 왜 그렇게 하지 못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저는 오늘 두 가지에 대해서 한번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이 사랑의 언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의 언어보다도 자신의 언어로만 표현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 이거는 제가 지난 초에 저희 가정을 구원했던 책이었는데 사랑의 다섯 가지 언어라는 책에서 제가 배운 것입니다 어, 저는 그 결혼하자마자 유학을 갔습니다 박사과정 유학을 갔기 때문에 굉장히 바쁜 가운데 주말에 어, 가끔 제가 냉장고를 청소하거나 욕실을 청소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남, 아내에게, 아내가 없을 때 그렇게 했는데 아내에게 칭찬을 받을 것을 기대했는데 밖에 들어갔다 온 아내가 저에게 하는 말은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반응이었습니다. 왜 내가 살림하는 게 마음에 안 들어? 아, 그게 아닌데. 저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사랑의 언어가 섬김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칭찬을 잘 하지 못했습니다. 부족한 걸 말하는 것이 습관화된 사람이었습니다. 반대로 우리 아내는... 사랑의 언어가 칭찬이었습니다. 섬기는 것들은 별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섬기는 것들이 지적으로 받아들여졌던 것입니다. 반대로 저희 아내가 섬김 없이 말로만 하는 것은 저에게 공허한 메아리로만 들려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전혀 사랑을 표현하는데 상대방은 우리 부부 사이에서는 서로 상대방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나중에 너무나도 자기 중심적으로 내가 사랑을 했구나, 내가 생각하는 대로, 어, 내가 원하는 대로만 표현했구나는 것을 깨닫게 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데 있어서 상대방이 원하는 것, 상대방이 느낄 수 있는 것, 상대방의 중심으로 사랑을 해야 되는데 받아들도록 이 사랑해야 되는데 내가 편한 대로 하고 안 받아들인다고 화내를 내는 것, 그것이 저의 모습이었고 아내의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요? 혹시 어, 아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남편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 사랑을 느낀다는 것이 어떤지 아십니까? 그렇게 표현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왜 관계 악순환이 생기냐? 갈등을 다루는 방식이 너무 다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 저희 아내랑 저랑 그, 갈등이 생겼습니다. 저는 갈등 이 생겼을 때좀 일단은 잠을 자고 회피해야 됩니다. 근데 아내는 그것을 다 얘기해야 되는 순간입니다. 저는 이렇게 갈등이 생겨나서 잠을 자고 일어났더니 아내는 더 화가 나 있더라고요. 저는 가라앉았는데, 여자들 이게 일반화하기는 그렇지만, 많은 경우 어, 아내들은 여성들은 자신이 마음 상한 것들을 나누길 원합니다. 함께 나누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경험한 것들을 나누길 원합니다. 그런데 남자들은 그걸 들으면 그래서 어떻게 해주면 돼 해결점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아내는 공감하려고 하는데 남편은 답을 얘기하려고 하는 습관이 있다는 것이죠. 때로는 남편은 자신 마음 내 자신의 원하는 대로 사랑의 표현으로 제가 청소를 했던 것처럼 사랑을 표현했는데 아내가 전혀 예상치 받지도 못한 다른 반응할 때 갑자기 마음이 어려워집니다. 아내는 사,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당신 그러기만 안 돼, 건강을 해쳐라고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내가 그것을 사랑하는, 맛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은 알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그것이 사랑의 마음보다는 잔소리로 들려지고 핀잔으로 들려지고 아내가 사랑하는 것은 알겠지만 말투가 거슬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전혀 존경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는 어, 바, 잘못된 것을 바로잡으려고 이야기하지만 남편은 그것을 잔소리로 듣고 어, 아내가 자신을 전혀 존경하지 않는다고 느끼면서 냉담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문 21장 구절, 19절에 보면 다투기 좋아하고 쉽게 화내는 아내와 사는이광야에 혼자 사는 것이 낫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남편들은 그만큼 무엇에 대해서 아내가 막 얘기하는 것을 힘들어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남편은 아내가 자신을 사랑해서 위에서 하는 말임을 알지만 그 마음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자신을 무시하는 것으로만 받아들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남자는 듣기 싫어하고 남자는 존경받지 못하는 생각이 들고 그럴 때 침묵하거나 때로는 화를 내고 위를 낸다는 것이죠. 제가 어렸을 때 어, 저희 부모님이 옛날 분이 이제 아버님 후천하셨고 어머님 남세가 많으신데요. 한 어렸을 때 집안이 한번 크게 흔들렸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 아버님이 이 치료를 하고 와서 틀린가를 굉장히 아버님 나름대로는 이 치료를 힘들게 하고 와서 어, 저희 어머니하고 저희 누님들에게 보여줬는데 어, 저희 누님과 어머니가 그것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안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굉장히 마음이 상하셨던 것 같습니다 어, 제가 그 지금도 지금 7살 때인가 6살 때였는데 지금도 몇십 년이 지난 지금도 기억하고 보면 그날 저희가 뒤집어졌거든요 아 지금 생각해보니까 아버님이 아 우리 가족들이 나에게 존경을 표하지 않는구나 라는 걸 느꼈던 것 같습니다 화를 내시고 부부싸움을 하시고 폭력을 휘둘러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희 아버님 그러지 않으셨는데 그때 그러셨던 기억이 납니다 남편은 아내들과 갈등을 빠질 때 점점 돌담이 되어가고 무관심해진다고 연구하는 사람들은 말합니다. 85%의 남자들이 아내와 갈등할 때 가슴이 점점 돌담이 되고 냉대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아내들은 남편이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남편이 남편은 자신이 존경받지 않는다고 느껴질 때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힘들어지고 자신이 사랑받지 않는다라고 느껴질 때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는 일이 점점 어려워지고 그것이 무거워지는 것입니다. 존경받지 않는다고 느껴지면 더욱 더 아내를 사랑 없는 태도로 무관심으로 반응하고 이것은 악순환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지간이 처음에는 이렇게 시작한 것이 아닌데 나중에는 왜 이렇게까지 우리 가정이 어렵게 됐지라고 생각해 보면 이 악순환에 빠져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내의 잔소리에 남편은 냉담해지고 냉담해진 남편의 반응에 아내는 속상해서 사랑을 표현하지 못하고 사랑을 표현하지 못할 때 존경받지 못한다는 상처받은 남편은 사랑하지 않고. 그래서 이게 계속 악순환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부부가 갈등하는 이유가 이 악순환 가운데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지 않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는 것을 멈추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의 해결책으로서, 가정을 회복시키는 방편으로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여러분도 각자 자기 아내 사랑해야기를 자기 사랑하듯 하라 라고 명령합니다. 아내들에게는 남편을 존경하라 라고 명령어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내를 사랑하라는 이 사랑하는 아가페의 사랑을 말합니다. 무조건적인 변함없는 사랑을 말합니다. 아내가 사랑스러운 구석에 하나 없고 전혀 사랑스러워 보이지 않는 그때에도 사랑하라고 권면한 것입니다. 느낌을 뛰어넘는 변함없이 아내를 사랑하라는 아가페적 인 사랑을 하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에 보면 남편들이여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해 자신을 내어 주신 같이 하십시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우리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전혀 사랑스럽지 않았을 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내가 아직 죄인처럼 보이고 아내가 전혀 사랑스럽지 않을지라도 남편은 그리스도께 부류를 죽으신 것처럼 아내를 위하여 죽을 수 있을 정도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명령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비폭력적인 대화라는 곳에 제가 요구할 때 상대방이 막그 반응을 할때 그것에 대해서 아저 사람이 저런 필요가 있구나라고 받아들이면 상대방을 이해하고 상대방의 요구를 불평을 더 부드럽게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그렇게 제가 배웠습니다. 이건 부부 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가 불평하고 잔소리를 하기 시작할 때. 그분 때로는 남편을 비난하고 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반대 동전의 뒷면에처럼 아내가 나는 당신의 사랑과 돌봄이 더 필요하다는 말처럼 어, 그런 필요하다는 아내의 울부짖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남편 여러분, 남성 여러분, 그래서 아내가 더 잔소리가 많아지고 더 많은 비난할 때. 반대로 해석하시면 아, 아내가 나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구나 라고 그렇게 해석하신다면 이게 훨씬 더 아내를 사랑하기에 쉽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복종하라고 하였습니다. 아내를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은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말씀에 순종하는 첫 번째 장은 다른 일터가 아니고 다른 곳이 아니라 바로 가정이고 아내이고 남편이 된다는 것입니다. 남편을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십시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 아내들도 모든 일에 남편이 복종하십시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아니 21세기에 유종 같은 시대에 이런 고리 타분한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이것을 실천하라고 합니까? 남편이 존경할 만해야 존경을 해야죠. 그것은 가정을 파괴하고자 하는 세상의 소리입니다. 남편이 침묵하고 오히려 더 화를 내고 있을 때 아, 아내가 남편이 나의 존경을 필요로 하는구나 라고 받아들이고 아내를 남편을 존경하기로 다짐하고 존경을 표해 보시길 바랍니다. 직장에서 수고한 것에 대하여 감사를 표시하고 남편이 하는 것에 내가 당신을 믿습니다라고 신뢰를 보내주며 남편을 가정 위에 헌신한 것에 대해서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 감정은 다를지라도 그것을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실현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악순환을 끊을 수 있는 그리고 부부 관계의 선순환으로 돌아서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남편의 사랑은 아내의 존경을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아내의 존경은 남편의 사랑을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이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먼저 이 일을 시작해야 될까요?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내가 믿음이 좀더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내가 좀더 성숙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먼저 이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내가 변해야 내가 사랑할 수 있다라는 생각, 조건적인 반응, 결혼 관계에서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남편이 변해야 내가 사랑할 수, 존경할 수 있다라는 생각들 이것은 조건적인 것이고 그것은 가정을 파괴하기 위한 사탄의 계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조건적으로 상대방이 변하면 사랑하라. 상대방이 존경만을 받을 때 존경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상대방을 탓하기보다 내 안에 아내, 그동안 아내를 사랑하지 못했던 것들, 남편에게 존경을 표현하지 못했던 것들에 대하여 회개하고 하나님 이 말씀을 진리임을 믿고 이 말씀에 순종해 갈때 하나님께서 이 순종하는 가정에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시게 될 것입니다. 아내를 무조건 사랑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남편을 무조건 존경하는 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나 자신의 존경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남편을 존경하고 아내를 사랑한다면 여러분의 가정은 주님이 주신 놀라운 회복과 연합과 기쁨을 누리는 가정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믿고 붙들며 오늘 다시 아내를 더 사랑하기를, 남편을 더 존경하기를 결단하고 나아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가정이 변화될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은 가정에 대해서 결혼에 대해서 너무나도 부정적인 생각들을 많이 주입시킵니다. 그것을 우리가 섞고 있는 것입니다. 이 건강한 가족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은 놀라운 것입니다. 그것을 회복시켜야 되고 우리가 그 소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독신으로서 혼자로서 하나님과 연합을 이루어가는 삶,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삶 너무나 귀한 삶입니다. 예수님 독신이었고 사도 바울 도 독신이었고 믿음의 위대한 성인들도 독신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과 연합을 이루는 것도 너무나 귀한 삶이고 성경은 그것을 지지합니다. 그러나 반면에 성경에서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가정에서 재우신 이 가정 안에서 아내가 남편을 존경하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함으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그 연합의 신비를 경험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리시게 되기를 주님 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혹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랑받고 지지받고 격려받아야 될 가정에서 그러지 못한 경험을 아픔을 경험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저희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 가정이 온전해지길 원하십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가정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특별히 어, 자녀들 가운데 우리 부모님이 불행하고 있다면. 우리 부모님이 연합되기를 위해 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부부가 있다면 온전히 연합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존경하지 못하고 있다면 지난 날에 그 것들을 회개함으로 하나님 다시 한번 내가 남편을 존경하고 아내를 사랑함으로 우리 가정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가정에서 온전한 연합됨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 하나 되고 연합됨을 경험하게 하시는 우리 나의 감사드립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예나 지금이나 우리 가정을 파괴하고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고 우리가 존경하지 못하는 그러한 공격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이세상의 헛된 거짓 가르침에 아버지는 빠져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온전한 회복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함으로 간벽한 그리스도 연합을 경험하며 맛보며 행복을 맛보는 그런 가정이 되길 원하오니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곳에 오늘 말씀을 들은 한 사람 사람이 그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래하며 놀라운 이 열매 순종의 열매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주님 행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우리 가운데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신비한 연합을 경험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가정이 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 어그러진 부분이 있다면 주님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가정에 있는 모든 벽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상처들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부부지간에 서로 사랑하며 존경하므고 우리 자녀들과 함께 연합됨으로 주님께서 가정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고자 한 놀라운 풍성한 은혜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참으로 연약하고 때때로는 그것 하기가 너무 어려울 때 주님이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놀라운 열매들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